진짜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나르샤 씨를 잠시 모셔도 될까요? 저요, 저요. 또 마술은 미녀. 원래 마술은 옆에 그렇죠. 항상 미녀가 있잖아요. 미녀 나와야죠. 예, 잠시 이쪽으로 오시고요. 테이블 앞에 서서 네. 카메라를 보시고. 아,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줄 마술은요. 자, 일단은 네. 나르샤 씨가 펜에 이상이나 한번 사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인이요? 네, 사인 한 번. 네. 볼펜으로 하는 마술이요. 볼펜은 방금 확인하셨는데 네. 이상 있나요? 네, 이상 없습니다. 네, 아무 이상 없죠. 그리고 카메라를 봐주시고 웃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잘 보세요. 볼펜을 이렇게 가져다 놓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하면 여기다가 후 하고 입김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자, 이렇게 오, 목걸이로 빼가는 마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괜찮다! 여자들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마술 도구가요, 제가 직접 제작한 도구예요. 그래요? 와. 오리지널 도구입니다. 아, 그런 걸 말씀하신 거군요. 이 제품은요, 이렇게 네. 프로포즈 마케팅으로 예, 좋은 선물인가요? 선물은 안 되고요. 나중에 끝나시고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나르샤 씨였습니다. 전혀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아, 대박이다, 대박. 도구 괜찮다. 물건 제작을 해서 하는 것도 수익이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술사들이 사는 도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마술사들도 많이 사지만 그렇지만 요즘에는 일반인분들도 이제 취미로 마술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도 많이 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마술 도구는요 아이디어 한풍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좋으면 잘 팔립니다. 진정성이 있으세요? 아, 다 하는 것 같아요. 한국 마술계의 메이저 기획자로 키우는 것이 저의 회사의 목표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갑니다. 끝이 없어. 와, 야.